되세요? 그냥 아, 매스컷 비중. 82,500원에 10%를 샀는데 6만 원에 5%를 팔고 5% 남았습니다. 아, 계속 이중도 있고 막 계속 빠져가지고 힘드시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6만 원에 다팔걸 후회가 되고 해가 일단 이제 멘토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네. 어떻게 결정을 지을까 싶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 갈래가. 아, 그래, 많이 힘드시죠? 이게 원래 역배열이라 추세량의 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쪽은 하반기는 좋을 거, 3분기, 4분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순환 사이클로 들어와요. 이제 셀부터 움직여요. 셀 관련주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 쪽으로 가요. 이제 이게 뭐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 또 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비 쪽으로 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와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셀 쪽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는 이 배터리 관련주를 좀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기저효과라 그래요. 주가가 빠진 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내내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흔히들 봐요. 사이클은 이제 업황이 좋은 업황들은 그다음에 성장 업황들은 거의 이제 가격이 조정이 들어올 때첫 번째는 가격이 50% 빠지는 조정이 하나 있고요. 기간 조정이 있어요. 이게 좀 짧게는 길게는 뭐 2년 정도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2년 내내 빠져요. 그게 이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이제 반등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 제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더살수 있어요? 예, 더살 수는 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매수가가 6만 원에 팔았으니까 또 돈도 있고. 아, 그래? 그럼 좀더 사버리세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아, 살까요? 조금 더 네. 내려가면 살까요? 이제 거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온 그래요?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주봉 라인에 네. 여기 빨간 선 있죠. 이게 지지 라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주봉에 200일선 지지라 그래요. 근데 이런 지지는 거의 바닥 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일선의 지지 라인이 이 꼬리가 딱 들어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대략 보면 1년 정도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240일선을 지지 라인을 보거든요. 근데 200일선을 땡겨놔서 보면 1년 동안 주가가 빠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고점 대비 1년 내내 주기적으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1년 동안 빠진 가격이고 고점에서 얼마 빠졌냐. 이게 고점이 이제 19만 원에서 50% 이상 빠진 거예요. 언더폭풍까지 이루어진 거라 이 자리는 우리가 좀더 컨택을 해서 좀 끌고 가면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중간값이 어디냐라고 하면 7만 5천 원이거든요. 이 고점과 이 고점과 이 저점이 중간값까지는 기대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8만 원 초반 얘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시간이 준다면 8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좀더 컨택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3, 4분기 때좀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매수 하셔서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른 배터리 쪽 있잖아요. 뭐 에코프론, 에코프론 BM이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LNF 이런 쪽으로도 옮기셔도 돼요. 그 에코프로도 있는데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추가 매수도 아, 할까요?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8월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8월 초에도 그랬어요. 배터리는 8월부터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2주 지나서 이제 반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셀 쪽부터 그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뭐 제약바랑 똑같아요. 제가 상반기 때도 1월 1일 때뭐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게 아마 3, 4분기 때는 배터리 쪽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마 3, 4분기에는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저 같으면 갖고 갈것 같아요. 8만 원까지 아, 목표가 잡고 갈 거예요. 그러면 멘토님, 금량하고 에코프로도 같이 추가해서 조금씩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2차 전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가격이 예.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게 배터리 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동차도 상반기에 올랐고, 반도체도 상반기에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제약바이오가 차였어요. 제약바이오가 먼저 땡겨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쪽,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말일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플랫폼,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이게 다 소외 업종이에요. 그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은, 저는 그동안 배터리를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의 가격이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대가 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중간 반등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배터리를 갖고 계신 분,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 다 손해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만원까지 홀딩.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